이마에 살들이 처지게 되면 어디에 걸리게 되죠? 요 뼈에 한번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안아골에 한번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마 부분이 처지게 되면 결국은 콧잔 등에 주름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눈은 처지게 되고, 네. 그다음 눈가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형외과 진료만 30년 차. 네. 그 동안 성형의 대표 주자시죠. 반재상 원장님을 모시고 동안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마기 성형외과에 반재상 대표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재상 원장입니다. 네. 네, 원장님, 이 동안 성형은 예쁘게 해주는 것보다 네. 예전 자기 모습을 되찾아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요.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면 네. 뭔가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쵸. 사실은 근데 좋아지는 모습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네. 좀 뭔가 안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대부분 나이가 들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아요. 그럴 때 좀 예전의 모습을 찾아드리면 그분이 성격도 좀 밝아지고 여러 가지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이 원장님이 어떤 네. 통합의학적인 철학적인 네. 이런 네. 이야기가 참 좋은데요. 그래서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얼굴 처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 나눠보려고 네. 합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처졌다는 분들 너무 많으시고 네, 페이스 네. 라인이 무너졌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네. 그 우리가 얼굴은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결국 뼈랑 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살은 찰흙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찰흙. 네. 그 다음에 뼈는 우리가 나무를 깎아서 뼈 모양을 딱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뼈의 구조죠, 그죠? 그래서 이 뼈의 구조상 이런 뼈에다가 이제 찰흙을 발라서 결국은 우리의 예쁜 얼굴이. 아주 젊었을 때 멋있는 얼굴을 이제 빚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뼈와 살들이 서로 어떤 구조물로 이렇게 우리가 볼트와 너트처럼 딱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볼트와 너트들이 헐거워지게 되죠. 네네네. 헐거워지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나요? 중력장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구에 살고 있고. 예,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밑으로 그렇네요.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마판이죠. 이마의 살들이 처지게 되면 어디에 걸리게 되죠? 요 뼈에 한번 걸리게 됩니다. 아까. 뼈. 그렇죠. 안아골에 한번 걸리게 되죠. 네, 네. 그러면 이게 내려오면서 여기 한번 걸리고 네. 그렇게 되면 이 이마 부분이 처지게 되면 결국은 콧잔 등에 주름이 생기게 되고요. 이 부분에 주름이 생기죠. 네, 네, 네. 그리고 눈은 처지게 되고 네. 그다음 눈가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노화고요. 첫 번째 처짐의 노화. 두 번째는 요 앞볼이 처지게 되면 치아에 한번 걸리게 되죠. 여기서 한번 걸리게 되죠. 그러면 얘가 처지게 되면 네. 그 눈 밑이 자연스럽게 쑥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볼이 밋밋해지고 거기가 갈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중안면부의 노화, 네. 소위 말해 눈 밑의 노화하고 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요. 네. 마지막은 이 하악골을 따라서 처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뼈를 따라서 그러니까 밑으로 처지는 게 아니라 살짝 이 방향으로 처지죠.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니까 네. 자연스럽게 마리오네트 주름, 불독살 그다음 이렇게 내려오니까 팔자 주름 그리고 덤 내려오면 턱 따라서 내려오게 되면 이제 턱밑살 이 목에 주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네. 얼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마 덩어리, 요 앞쪽 뺨 덩어리, 그리고 옆쪽 뺨 덩어리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네. 느슨해지고 네. 처지면서 각각 뼈에 걸릴 때마다 네. 이렇게 각 부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네. 이마가 내려오면 눈이 변하고 이 앞쪽 뺨이 내려오면 눈 밑이 변하고 그 다음에 이 양쪽 뺨이 내려오면 이 턱선과 하관이 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쪽이 중앙 분부를 잘 관리해야 네. 이걸 노화의 흔적을 좀 예방할 수 있다. 네. 그거네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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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그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네. 또 의사를 찾아가게 되고 하지만 네. 그 전 단계에서 이제 본인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네.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죠? 네. 그게 바로 동안 PT라는 겁니다. 네, 제가 여러 번 말씀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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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첫 번째는 입을 다물지 않는 거죠. 그죠? 마리오네트 라인 생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요. 그리고 여기 쭈글쭈글해지거든요. 네, 네. 근데 약간 벌린 상태가 돼야지 중안면부의 근육을 운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여기에 힘을 빼셔야 되는 거죠. 아래쪽에 근육에 힘을 빼고 가운데 얼굴에다가 여기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뭐 볼펜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되도록이면 많은 시간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때 이런 점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주름 생길까 봐 눈을 좀 크게 뜨면서 이렇게 입꼬리 올리면서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는 이게 우리도 운동할 때 보면은 처음에 어설프게 운동하다 부상당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처음에 잘 안 될 때는 막 가진 방법으로 해보세요. 주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눈가주름보다 더 중요한 건 전체적인 인상이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힘을 과도하게 안 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눈가주름이 안 생깁니다. 제가 사실 지난번에 그거 알려주시고 나서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또 좋은 게 뭐냐면 입꼬리를 올려주잖아요. 이거 자체가 인상이 좋아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당연합니다. 나이 들어서 입꼬리가 처져 보이면 사람이 좀 슬퍼 보이고요. 뭔가 좀 인상이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입꼬리가 처진 입꼬리는 마리오네트 주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오네트 주름 만들고 또 울상도 되고 그러니까 울상이 아니고 울상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좋아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안하고는 거리가 먼 얼굴이 되는 거예요. 울상이 돼야 또 매력적인 얼굴이 됩니다. 그렇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노화를 늦을 수는 있지만 아예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얼굴이 많이 처졌고 그럴 때 적극적으로 젊음을 되돌리고 싶다면 수술 같은 걸 하게 될 텐데 원장님께서 하는 동안 수술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수술을 좀 무서워하실 수도 있어요.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자기의 그 이 노후에 우리가 60대, 70대 인생을 좀 더 밝게 좀 젊은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저는 아주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수술은 결국은 말하자면 이마살, 가운데 얼굴, 그리고 이 양쪽 뺨 부분, 그 부분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고 예전으로 되돌려서 고정시키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한 덩어리. 거기 중앙면부 한 덩어리, 아래쪽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씩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래서 거상술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부분 부분 말하자면 땜빵이라고 그러죠. 땜빵식으로 올려줬을 때 어색한 얼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눈이 내려왔는데 이마가 내려왔는데 여기서 뭐 이 피부를 잘라버린다던가 이러면 오히려 눈가주름이 더 심해지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콧잔 등의 주름도 더 심해 보이고 또 인상이 굉장히 진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눈밑 같은 경우도 어떤 분들은 물론 지방 재배치만 하면 좋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볼살을 올려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 아랫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체의 균형을 잘 맞춰서 흉터도 좀 거의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인상이 안 변하게 수술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정말 경험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술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고 나의 옛 모습을 찾아주는 거지 인상을 바뀌게 하는 그런 수술이 아니라는 거 절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부분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옛날 모습을 찾아준다.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얼굴 뼈 구조에 맞게 거상술을 진행하는 건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마는 이제 헤어라인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중안부 하안부는 또 어떤 식으로 절제를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중안부는 그냥 그 말 그대로 옛날에 우리 보통 아마 그 좀 수술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하안검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눈썹 여기 눈 밑에 눈썹 있죠? 속눈썹. 이제 속눈썹을 이렇게 가장 가깝게 통에 들어가면 흉이 잘 안 보여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 해서 들어가면 그 밑에 눈 밑에 지방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을 좀 없애던가 지방 재배치를 하고 거기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요 아랫부분에 있는 지방 조직, 근육 조직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요걸 요렇게 올려주는 그런 수술을 시행하게 되죠. 중안부를 그런 식으로 싹 올려주죠. 그리고 하안부는? 하안부 같은 경우는 이제 겁들을 많이 내세요. 실제로 이제 여기를 귀 앞과 귀 뒤를 절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흉터도 남고 너무 큰 수술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물론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바지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지통이 늘어나면은 바지 일부의 천을 자르고 재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피부가 여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럼 올리게 되면 피부가 남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람 몸에는 이렇게 보면은 그 주름이 있어요. 미세한 주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름들, 그 다음에 귀 속을 이용해서 이렇게 절개를 하면은 거의 흉터가 잘 보이지 않고요. 이 귀 뒤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을 올려주면 결국 이 뒤쪽에 살이 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목이 늘어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귀 뒤까지 해서 네. 이 머리카락 속으로 또 수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흉터 많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옆에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얼굴 인상을 전혀 변하지 않게 그렇게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궁금한 게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네, 네. 통증이 좀 심하지 않을까? 수술 받고 나면 네. 할 때도 그렇고 사실은 그거는 좀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의사의 수술 기술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날 수 있는 건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이마 같은 경우가 조금 통증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뭐 하루 이틀 정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 아래쪽 그러니까 안면 거상술이죠. 네. 하안면부 거상술이나 눈 밑에 수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통증이 있진 않습니다. 네. 보통 수술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리는지도 궁금해요. 네. 생각보다 이마는 간단합니다. 한 40분 정도? 네, 왜냐하면은 이제 거의 꼬맬 데가 없잖아요. 구멍을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하니까. 그다음 눈밑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그다음 여기가 조금 시간이 걸려요. 수술의 시간은 그렇게 걸리지 않는데 이제 꼬매는 시간이 좀 걸려서 거기는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보통 네. 하고 나면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물론 개인 차이는 네. 있겠지만 네. 대개는 일주일 안팎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동안상영의 선두주자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 얼굴 처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네, 네. 많은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수술을 고려해보는 분들 좀 계신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 기회에 또 네. 우리 다음 시리즈로 또 유익한 네.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